달에 시작된 뮤지컬이었는데, 저는 4월 말경에 이 뮤지컬이 극장에 올라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조금 늦게 알게 돼서 표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한 사이트에서 취소된 표가 있어서 그 표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이 위키드는요,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악당 서쪽마녀가 주인공인 이야기고요. 소설이 원작입니다. 저는 소설 1, 2권을 먼저 읽고 그 후에 이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요. 1, 2권의 내용과 상당히 거의 다 이제 스토리는 다 일치했었고요. 처음에 책만 읽었었을 때는 솔직히 이 내용이 어떻게 뮤지컬이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 뮤지컬 넘버 Defying Gravity라는 곡을 먼저 듣고 그리고 원작 책을 먼저 읽었는데 그 Defying Gravity라는 곡과는 너무 다른 색깔을 가진 원작이 스토리를 읽고 있어서 되게 암울하고 어둡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원작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뮤지컬로 만들었지? 라고 되게 궁금했었고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뮤지컬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을 보고 나서 제가 처음 느꼈던 생각은 우선 넘버, 음악을 정말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했고, 어둡고 암울한 내용의 줄거리를 되게 밝고 활기찬 무대 분위기로 꾸며줬고, 중간중간 들어있는 개그 코드 같은 것으로 분위기를 많이 밝게 승화해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작가가 전하고자 했었던 사회에 대한 풍자 또는 비판을 밝은 뮤지컬로서 이렇게 잘 녹여내서 그 관객에게 전달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잘 만든 뮤지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위키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사회 이면에 있는 비판과 진실은 무엇인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을 보고 한 5가지 정도의 비판점을 찾아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두 번째는 불륜. 세 번째는 마녀 사냥, 희생양, 그리하여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봤고요. 네 번째는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의한 사회 진화론을 보았고요. 다섯 번째는 가스라이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는 뮤지컬이 시작하자마자 거의 글린다가 처음 넘버 부르면서 관객들에게 물어봤던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그 질문을 듣자마자 아, 저 구도를 가지고 이 뮤지컬을 관람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불륜인데요. 엘파바가 그 친엄마와 친아빠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고 엄마가 어떤 사람과의 불륜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라는 거를 뮤지컬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불륜은 엘파바가 갈린다와의 약혼자인 피에로와 그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약간 불륜의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불륜의 의미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뮤지컬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점이 그 불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녀 사냥, 희생양, 소수에 대한 억압인데요. 우선 이 극에는 세 가지의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엘파바, 두 번째는 네사로즈, 세 번째는 동물인데요. 우선 엘파바는 그 유색인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봤고요. 그 유색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 그리고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고 억압받고 하는 모습으로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누군가의 분노에 대한 희생양을 상징한다고 저는 분석했고요. 두 번째 네사로즈의 경우는 엘파바의 여동생인데 다리를 쓸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사로즈는 장애인에 대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인데요. 이 주된 내용 중에 스토리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동물들은 원래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존재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동물들이 말을 잃어버려요, 오즈에서. 그래서 이 말을 잃어버린 동물들을 잡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물에 대한 처우도 약간 그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동물에 대한 억압과 엘파바 등을 이제 상징으로 삼아서 마녀 사냥으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오즈를 지배해 나가려는 이 마법사의 행동을 보고 이네 번째가 그 식민사관에 의한 제국주의 사관을 정당화하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 오즈를 통치하는 마법사의 통치 방법인데요. 실제 그 뮤지컬에서 대사가 직접 나와요. 사람들을 이제 지배한다라고는 말하진 않는데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건 공공의 적이다라는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입각한 사회 진화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파바는 동물들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투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오즈에서 동물들에게 보여주는 억압과 폭압 같은 경우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오즈의 마법사가 오즈를 통치하는 이 폭압과 폭력의 방법을 밝혔었을 때 엘파바와 갈린다가 선택하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엘파바는 소수자의 대표로서 이 불합리한 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독립투사로서 이 동물들의 자유를 향해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바뀌고요. 대비해서 갈린다 같은 경우는 그 마법사를 예전부터 만나고 싶어 했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 기성 체제를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는 게요. 엘파바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차별과 이런 폭력에 시달린 상태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 체제에서 계속 왕따 당하고 배회당하는 것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기성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갈린다의 경우에는 이 친구는 완전히 엘리트예요. 부모님도 되게 좋은 입지에 있으시고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자랐고 자신이 잘난 걸 너무 잘 알고 그것을 되게 밝게 긍정적으로 자란 친구기 때문에 그 기존 체제에 대해서 전혀 뭐 반대하거나 불만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친구가 그 현실을 목도했을 때 선택하는 길이 갈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린다의 행동에서 저는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을 발견했는데요. 가스라이팅의 의미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타인에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 단어는 1938년 연극 가스 등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해요. 저는 갈린다가 세 가지 가스라이팅을 한 것을 목도했고요. 첫 번째는 보크라는 친구에게 그 가스라이팅을 한 것을 봤고, 두 번째는 피에로에게 한 것을 보았고, 세 번째는 행동과 발언을 함으로써 그것을 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우선 보크라는 친구에게 했었던 가스라이팅은 갈린다가 피에로랑 같이 파티에 가고 싶은데 이 갈린다를 좋아하는 보크라는 남학생이 같이 가려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갈린다가 엘파바의 동생인 네스타 로즈를 보크가 파티에 데리고 왔으면 한다고 유도를 해요. 그래서 보크는 갈린다와 가고 싶지만 네스타 로즈를 챙겨 달라는 이 갈린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네스타 로즈와 함께 파티에 오게 되고요. 네사 로즈는 이때 보크에게 약간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갈린다가 보크와 네사 로즈 둘의 심리를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어쨌거나 약간 영향을 주는 상황을 보이고요. 두 번째는 피에로와의 약혼인데요. 갈린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연설 같은 걸 좋아하고 시민들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들음으로써 힘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좋아하는데 그 연설 장면에서 피에로와 약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피에로는 그 사실을 연설을 발표함으로써 자리에서 들음으로써 알게 돼서 우리 약혼해?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피에로는 아 그래 갈린다 네가 좋다면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가스라이팅의 일부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파바와 피에로가 마음이 맞아서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때 갈린다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옆에 있던 마법사와 학장님이 아,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이 엘파바를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갈린다가 영혼이 거의 막 나간 상태에서 아, 그럼 네사로즈를 이용하세요. 걔는 동생이라면 꼼짝을 못하니까 네사로즈를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아,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만 가볼게요. 하고 사라져요, 무대에서. 그런데 저는 그 행동에서 약간 가스라이팅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두 사람의 심리를, 아, 네사로즈를 이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유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린다라는 친구 자체만 보면 아주 착한 친구예요. 밝고 긍정적이고, 뭐 부족한 거 없이 자랐어요. 자기보다 못하거나,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을 돕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쁨을 느낀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잘난 거를 아는 친구예요. 근데 마법에 대한 재능은 좀 없어요. 그런데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 행동이 옳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크에게는 나는 피에로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파티는 피에로랑 갈래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보크가 그래도 좀덜 상처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에로에게는 연설에 가가지고 나 너랑 약혼한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사전에 상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엘파바를 잡기 위해서 네사로즈를 이용하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엘파바가 자기 남자친구랑 눈 맞아서 도망간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긴 했겠지만 그 동생을 이용하라고 말했던 발언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갈린다는 착한 친구긴 한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처음에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라는 그 질문에서 갈린다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어요. 다 선한 존재인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만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몇주 전에 친구에게 큰 잘못을 해가지고 친구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심정을 상하게 해서 되게 미안한 행동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사과하니까 친구가 받아줘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존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갈린다는요, 꿈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법봉을 받아서 마법사가 될 거야. 유명한 마법사가 될 거야. 는게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피에로와 결혼할 거야. 였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 소원은 이룹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엘파바가 꽤큰 역할을 해줘요. 배움받고 싶었던 부분이 갈린다를 가르칠 수 있게끔 엘파바가 옆에서 조언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되겠어라는 소원은 이루고요. 피에로와 결혼하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뮤지컬에서 보시면 알 텐데, 원작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또 아실 거고, 네, 두 번째는 뮤지컬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피에로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 뮤지컬에서 맨 마지막에 관객에게, 저에게 던져주었었던 내용은요, 인간은 결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였어요. 그래서 상황이 아주 다른 두 친구, 엘파바와 갈린다가 서로 어떻게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친구가 되고 어떻게 우정을 이어나가는지, 그리고 엘파바와 갈린다가 서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뮤지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뮤지컬에서 그리고 있는 화려한 조명과 의상과 에메랄드 시티의 모습들, 즐거운 넘버들, 뮤직들, 들으시면서
이 화려하고 예쁜 아름다운 뮤지컬 이그 무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스토리와 내용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이 리뷰를 남기고 올리는 시기에는 서울에서는 뮤지컬이 끝났고 부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위키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